아니요. 네, 저기는 버스 아니 저 택시 타고 가는. 이쪽에서 아침마다 쫙 뜨는 햇살을 받으며 이쪽에서 아침 먹고 저쪽에서 텔레비를 보고 하신 질문들은 치매 판별 질문들이었어요. 저 몇 살인지 아시잖아요. 저 이제 27이에요.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? 얘기 들었어? 무슨 얘기?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. 근데 헤어지자. 무슨 소리야? 자기 말이 맞았어.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 거야.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. 나 다 까먹을 거야. 다 나한테 맡겨. 응? 내가 네 기억이고 네 마음이야.